수능특강 라이트 1강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가 1강 중에서는 제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일단 어법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연두색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연두색으로 표시된 뭐 어법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어휘야. 그래서 이 단락은 진짜 어휘 문제로 나오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어휘 문제로. 나 같으면 어휘 문제 내겠어. 만약 그 다음에 또 낸다 그러면 이렇게 this 부분 이용해서 문장 넣기. 또 이런 부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쳐놓은 부분이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Dear Miss Carfax. Carfax 씨에게. We are sorry. 미안합니다. 아, 벌써 느낌이 오잖아. 뭔가 잘못했나 봐. The flowers. 해놓고 이거는 명령동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돼 있지? 그래서 당신이 주문했던 꽃, 뭐를 위해서? 당신의 휴일 사무실 기념 행사를 위해서 당신이 주문했던 그 꽃들이 arrived in an unacceptable condition. 그렇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자, 받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unacceptable. 자, 접두사 on이 들어가가지고 부정의 뜻이 됐잖아.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만약 변형 문제 낸다 그러면 on 딱 생략하고 acceptable 딱 이렇게 내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잘 체크해야 된다. 어휘. 어쨌든 아주 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도착한 거야. 꽃을 주문했는데. 그지? 그거 사과하려고 일단 이 글을 적었네. 자, 그럼 계속 가자. Thank you for the dated photograph. 그리고 감사합니다. Dated. 날짜가 적힌 사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It was helpful. 그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 적힌 사진, 이승 그거지?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Assess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었다. 왜?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게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평가하기가 쉬웠다. 이 뜻이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진짜 잘 나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Assessing, 평가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매일 나오는 게 뭐냐면 같이 나오는 게 access야, access. access는 접근이란 뜻이지. 동사로 쓰면 뭐 접근하다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매일 속이려고 나오는 게 이거야. 왜? 철자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속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it appears. 자, 그것은 해놓고 that 나오면 이건 사실 가져오진 주어지. 그래서 that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야. that인 것처럼. 자, 그리고 appear은 대표적인 자동사,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자, 뭐처럼 보이느냐? Somewhere between our store and yours. 그러니까 우리 가게와 당신의 가게 사이 어딘가에서 그 꽃들이 were exposed. 노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The below zero temperature. 0도 아래의 온도에. 그래놓고 이거는 명령동, 관계사다. 어떤 용도? We had that week. 우리가 그 주에 가졌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에 가졌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주에 실제로 이 0도 이하의 날씨를 맞았다 이 뜻이지. 이렇게 아주 추운 날씨에서 이 꽃들이 그 0도 아래 그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0도 아래의 온도에 노출되었다는 것. 이것이 would result in 초래했습니다. result in 하면 초래하다야. result from 하면 from 이하로부터 비롯되다고 여기서는 당연히 result in이 되겠지? 뭘 초래했느냐? The wilted, 시들고 갈색의 외관을 초래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appearance 밑에 붙는 PP 형용사. 보여지는 외관. 어디서? In the photograph.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외양, 모습을 초래했습니다. We are following up on this matter. 자,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송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it is too late. 그리고 투투용법이네. 너무 늦었습니다. 뭐 하기에는? 당신의 그 휴일 기념 행사를 save,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막 준비해서 꽃을 보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지. 하지만 we would like to make amends. 우리는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보상을. 모함에 의해서 해놓고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로, crediting your charge card. 당신의 신용카드에 돈을 입금하는 것에 의해. 뭐에 대해서?
for the entire amount of the flowers. 그 꽃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입금하는 것에 의해 보상을 하고 싶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함에 의해 offering you complimentary flowers of equal value. 당신에게 무료 꽃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그 똑같은 가치의 무료 꽃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언제? 당신의 다음 행사에 제공하는 것에 의해 뭐야? 보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게 목적이지, 목적.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답은 이거네. 상품 불량의 원인을 설명하고 보상 방법을 제안하려고. 뭐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가 바로 이건 거야. complimentary. 이게 원래 칭찬하는 이런 뜻도 있고 무료의 이런 뜻도 있어.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느냐? 이 단어가 또 있어. complimentary. 발음도 비슷해. 그럼 여기 차이가 뭐냐? I가 E로 바뀌는 거야. I가 E. 여기 I가 E. 이렇게 complimentary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상호 보완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매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거의 나 같으면 아마 이 문제를 어휘 문제로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래서 당신에게 무료 꽃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We appreciate your business. 당신의 거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뭐를? To be of service. Of service 하면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돼서 이게 형용사로 쓰이지. 그래서 좀 유용하기를 당신에게 좀 다시 당신에게 좀 유용하기를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맺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변형 문제, 특히 어휘 문제로서 굉장히 좋았으니까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정리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